힘들어 보여요. 아 그래요? 이거 어려운 거 같아 주제가. 네. 되게 이준님 밝아야 될 것 같아 지금 오늘 비주얼적으로. 아 이게 너무 꺼멓다. 나 너무 힘들어 보여요. 억텐. 억텐. 안녕하세요. 돈이 몰리는 곳 명동 부테크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저는 세금 이지입니다. 저는 국세 언니입니다. 네, 제가 사실 너무 궁금한 점이 있어가지고 네, 국세 언니를 따로 모셨거든요.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제가 국세 언니가 정말 잘 아시는 부분이죠. 어떤 부분이죠? 네, 오늘은 자금 조달 계획서와 자금 출처 조사 그 비밀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너무 신비로운데요? 네. 사실은 제가 주말에 그 친구 집에 집들이를 갔는데 친구가 집을 샀다고 하면서 자금 조달 계획서를 쓰는데 너무 고민이 돼가지고 한 3일 정도를 그 계속 작성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어려울 수 있죠. 하지만 사실은 작성하기 쉬운데요. 그 고민되는 부분이 어딘지 저는 알 것 같아요. 고민되는 부분. 그래서 오늘 그 고민되는 부분과 주의하셔야 될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자금 조달 계획서가 뭐냐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금 조달 계획서는 비규제 지역에 6억을 넘는 주택을 사게 되거나 아니면 투기과열 지구라고 해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에 주택을 구매하게 되면 이건 금액과 상관없이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되는데요. 여기 증빙자료도 제출을 해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죠. 네. 근데 이게 자금 조달 계획서 제가 작성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세 가지만 딱 뽑아서 이제 팁을 좀 드리려고 하거든요. 자금 조달 계획서 쓰실 때 주의하실 점이 그 상속 증여칸이 있습니다. 부모님이나 할머니나 이렇게 증여받은 금액을 쓰게 되는데요. 이 금액이 조금 그 미심쩍다라고 생각이 되면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도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거기 신고가 안 된 증여세 같은 걸 거기에 넣는 분도 있어요, 사실. 그런 분들은 나중에 증여세 신고 안 한 거에 대해서 추징당할 수 있죠. 그것뿐만 아니고 일단 또 중요한 게 또 차입금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입금 부분에는 우리가 또 이제 부모님한테 차입을 해서 집을 사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게 실제로 돈을 빌린 건지 아니면 증여를 한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후적으로 점검을 하기도 하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현금 부분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새 현금 잘 안 쓰잖아요. 네. 통장에만 돈이 있지 지갑에는 카드만 있거든요. 집을 살 때 현찰을 썼다. 너무 이상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보니까 이런 부분 쓸 때 되게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 현금 부분에 칸을 일부러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금으로 보유해서 부동산을 샀다는 거는 불명확한 자금이거든요, 사실. 약간 그럼 부비트랩 같은 건가요? 그렇죠. 그걸로 이렇게 포착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밟으면 국세 언니가 이제 바로 진짜 현찰 맞나? 이거 한번 보겠죠. 그렇죠. 그래서 현금으로 넣는 부분은 실제로 그 현금이 어디에서부터 온 자금인지 그 부분이 좀 명확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쭉 말씀드린 이 자금 조달 계획이라는 게 사실은 세무조사랑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어렵게 모셨는데요. 그 개인적인 세금 조사, 그 중에서도 자금 출처 조사가 뭔지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A씨가 있었는데요. 이분이 직장을 다니지 않았어요. 그런데 5억짜리 이제 아파트를 샀습니다. 그럴 경우 국세청에서는 무슨 돈으로 샀지? 이렇게 궁금해할 수 있거든요. 그 자금은 대출금과 부모님 증여 자금이었어요. 이런 것을 확인하는 것이 바로 증여세 조사 중에 자금 출처 조사인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자금 조달 계획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막 드리면서 인터넷이나 네이버 지식인 같은데 질문이 정말 많거든요. 이 자금 조달 계획서 잘못 쓰게 되면 세무조사 당할 것 같은데 너무 걱정된다 이런 글들이 많아요. 그게 진짜일까요? 제가 국세청에서 실제로 자금 출처 조사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때는 자금 조달 계획서를 참고적으로는 봅니다. 하지만 자금 조달 계획서만으로 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건 아니고요. 국세청에서는 소득 지출 분석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소득보다 지출이 많은 경우, 부동산을 과다하게 취득한 경우 그 대상자 선정을 하게 되죠. 자금 조달 계획서에 아까 현금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차입금 같은 경우를 과다하게 쓴 경우에도 분명히 선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참고만 하신다고 한 거니까 실제로 우리가 계획서대로
집을 못 살 수도 있잖아요. 자금 조달 계획서는 정말 계획서예요. 그래서 잔금 치를 때 좀 달라질 수 있거든요. 하지만 자금 조달 확인서를 제대로 쓰고 거기에 대한 증빙을 갖춰 놓는다면 조금 달라지더라도 그 소명이 가능하면 문제는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자금 출처 조사에서는 좀 더 면밀하게 보거든요. 네, 자금 출처 조사 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오해에 대해서 몇 가지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로 제가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뭐였죠? 네, 연봉이 많다. 이러면 자금 출처 조사를 받지 않을 수 있을까요? 아, 맞습니다. 제가 까먹었는데요. 나 연봉이 이렇게 많으니까 나의 그 연봉으로, 나의 이 지금 급여 소득으로 집을 살 거야 라고 계획서는 제출할 수 있지만 국세청에서는 실제로 이 많은 연봉으로 집을 실제로 구매를 했는지를 보거든요. 네, 맞아요. 제가 실제로 조사했을 때도 자금 출처 조사 때 부동산 취득 자금을 본인의 소득금액 증명원 몇 년치를 갖고 와서 소명하신 분이 있었어요. 실제 조사 때는 그 급여 받은 자금이 통장에 들어와서 부동산 취득 자금으로 직접 지출이 된 게 확인이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물어보시는 게 있는데 신용대출 같은 경우에 우리가 자금 조달 계획서에는 신용대출로 집 살 거다라고 이제 계획은 했지만 실제로 샀는지, 그러니까 실제로 그 돈을 썼는지 안 썼는지도 사후적으로 확인하나요? 네, 그렇죠. 국세청에서도 근저당이라든지 이렇게 명확하게 부동산에 대출금이 있는 경우에는 자금 원천이 되지만 신용대출 같은 경우로 자금 조달 계획서에 썼는데 실제로 잔금 치를 때 신용대출을 쓰지 않고 다른 자금으로 쓴 경우에는 그걸 조사해서 증여세 추징할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정말 신용대출로 샀는데 국세청에서 분석할 때는 그 신용대출 부분이 확인이 안 돼서 자금 출처 조사 대상자가 선정이 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본인의 신용대출 금액을 갖고 와서 소명을 했기 때문에 과세되지 않은 사안도 있었어요. 근데 그분은 되게 떨리셨겠어요. 나 지금 신용대출로 집 산 건데 왜 나를 조사 대상으로 삼았지? 이렇게. 네, 국세청에서는 금융조회를 하지 않으면 그 내용을 포착할 수 없기 때문에 조사를 하고 나서야 확인이 되는 경우가 있었던 거죠. 보통 요즘에 집을 부부 공동명의로 많이 사잖아요. 근데 대출은 뭐 남편이나 부인이나 둘 중에 하나의 명의로 대출만 받는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만약에 집을 살 때 남편 명의의 대출이 저의 자금의 증빙이 될 수도 있을까요? 네, 맞아요. 타인 명의로 된 대출도 실제로 부부가 공동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거고 대출에 대한 상환도 공동으로 하고 있다면 각각의 지분만큼 대출로 인정이 돼요. 근데 이 경우에는 남편이 소득이 많기 때문에 남편의 자금으로 전액 상환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럴 때 오히려 그 배우자가 남편이 상환해준 자금에 대한 증여 문제가 또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의 자금의 원천이 되지만 내가 그 부분 상환하지 않았을 때는 증여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 이것도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주부라던가 이런 경우에는 실제로 내가 원리금을 부담할 수 없으니까 그런 경우는 인정이 안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런 경우에도 남편한테 그 부동산의 자금을 증여받은 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해 주시죠. 네, 그리고 또 개인 채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자금 조달 계획서에 쓰기 어려운 부분이 바로 기타 차입금이거든요. 부모나 다 가족부한테 차입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 차용증을 제출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부모님이 차용해준 금액에 대해서 상환을 대신 해주거나 네, 채무 면제를 해준 경우에는 증여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제가 실제 조사했을 때는 어머니, 이모, 삼촌 이렇게 세 분한테 2억씩 무이자로 차입을 했다고 차용증을 제출하고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했거든요. 근데 세무조사를 해보니까 다 이게 어머니 자금이었던 거예요. 어머니가 6억을 차용해주면은 이자가 발생하니까 이걸 이모, 삼촌 계좌로 보냈다가 네, 이거를 마치 차입한 것처럼 제출했는데 그런 경우에도 자금 출처 조사에서 다 포착이 됩니다. 자금 출처 조사에서 가장 흔히 물어보는 네 가지 정도의 그 오류였는데요. 자금 조달 계획서 작성 어렵지 않다고 하셨고 이제 꿀팁과 오해 같은 걸 좀 이제 풀어드리는 그런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제가 궁금한 점이 있으면 또 한 번 또 오셔도 될까요? 네, 그럼 제가 좋은 또 꿀팁을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기대됩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구호 외치면서 끝내볼까요? 세금 꿀팁은 명동 부테크로.